시험은 이렇게 시동을 꺼놓고 시작합니다. 네, 있습니다. 차에 타면 감독관이 아무 말 안 해요. 알아서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미러 점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준비됐습니까? 물어보면 자신감 있게 예, 준비했습니다 하고 요거 채점기는 보지 마세요. 설명 다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오면 클러치 밟고 시동. 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릴 건데 브레이크 안 밟고 내리면 감점되니까 브레이크 밟고 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내리면 돼요. 대기판 빨간불 꺼졌죠, 그죠? 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이제 출발 신호, 좌측 깜빡입니다. 좌측 깜빡이. 네, 신호를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례 기능하고 똑같아요. 뛰어 잡고 있고. 이제 왼쪽, 도로에 살 거니까 왼쪽 차가 오는지 봐야 돼요. 차 안 오죠, 그죠? 네. 그리고 2단을 넣습니다. 이제 브레이크 떼고, 핸들 잡아요. 그러면 왼쪽 한 번 더 보고 차 안 오죠? 클러치 들고 출발. 저 글자 안 보이면 바로 깜빡이 끄세요. 네. 이제 깜빡이 끄고 왼쪽으로 돌아 나갈 거예요. 이렇게 클러치 들어요. 클러치 들어요. 내가 발발할 때까지 기다려요. 네. 좌회전입니다. 멘트 나오면 좌측 깜빡이 킵니다. 네. 자, 클러치 밟고요. 좌측 깜빡이 키고 클러치 밟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초록불이에요. 정지할게요. 앞에서 조금 더 앞에 조금만 더 앞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10%만 다시 클러치 밟고 스타트. 자, 빨간불 바뀌었네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10% 만들어요. 핸들 돌리면 왼쪽 보면서 클러치 조금 더 들고 그렇지. 오케이, 이제 다 들어요. 잘했어요. 풀고 이제 엑셀 밟고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좀 더 밟고 클러치 밟고 3단 그렇지. 클러치 들고 엑셀 살짝 밟고 세게는 받지 말고 클러치 들고. 자, 초록불 바뀌었죠? 신호등도 보고. 자, 뒤에서 빵 한다고 놀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무시하세요. 엑셀 밟고 멀리 보세요. 왼쪽 차는 볼 필요 없고 앞에 잘 가죠? 4단 클러치 밟고 4단 뒤로 당기면 빼고 엑셀 밟고 핸들 너무 푹 움직이지 말고요. 4단까지만 넣으면 돼요. 앞차하고 거리 이 정도 항상 유지해요. 네. 가까워지면 엑셀 힘을 빼는 거예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요. 요 정도 속도 좋아요. 요 정도 속도로 시험 보면 돼요. 여기 한 50이에요. 네, 좋아요. 엑셀 계속 밟고. 좀 더 밟고. 너무 느려졌다. 40이 아니에요. 옆에 차는 반대쪽 차는 신경 쓰지 말고요. 엑셀 계속 주고 오르막이니까 초록불 통과. 엑셀 밟고 자, 오르막이죠, 그죠? 자, 앞에 멈추는 거 보이죠? 엑셀 힘을 약간 뺄게요. 약간만 더 빼세요. 스캔들 하면 돼요.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오르막이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이렇게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신호등 보고 브레이크 바로 얹어요. 더 속도 더 줄여 클러치 들어가고 클러치 꽉 밟아. 천천히 밟는 거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만 떼. 클러치 천천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브레이크 떼. 스타트. 됐어요. 기어 중립 잡고 있고 중립 맞아요. 왼발 들고 그렇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촛불 들어와서 기어 넣지 마세요. 앞 트럭이 가는 거 보고 기어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시동 세 번 꺼지면 실격이니까 시동 안 꺼지게 조심하시고.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전체 들고 엑셀 쓰면서 아까처럼 그렇지. 세게 밟으면 안 돼. 엑셀 밟고. 예, 다 들어야지. 동무 붙었잖아. 엑셀 밟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자, 5단이야. 정확하게 넣어요. 빨리 안 넣어도 되니까. 그렇지, 떼고, 엑셀 밟고. 빨리 안 넣어도 돼요. 정확하게 넣는 게 중요해요. 잘 가죠? 4단. 기어 안 봐도 돼. 그냥 뒤로 당겨. 아니, 클러치 들고 엑셀 밟아야지. 아니, 기어 건들려고 하지 말고, 클러치 들고 엑셀 밟으라. 오케이? 알지. 뭘 우왕좌왕 할 거 없어.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오케이? 네. 우왕좌왕하면 정신만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핸들 가볍게 잡아요. 엑셀 약간 주고. 멀리 보세요. 신호 위반하면 실격이에요. 왼쪽 조항선 넘어가도 실격이에요. 알겠습니다. 엑셀 좀 더 주고. 통감. 엑셀 힘 빼야지. 앞에 전방 상황 보세요. 브레이크로 가야 되겠죠? 더 줄여야죠? 과감하게 더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살살. 기어 바꿀 준비 해야 돼요.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기어 바꿀 준비 해야 돼요. 2단. 2단. 출발. 엑셀 밟고. 브레이크를 너무 밟으려 하지 마. 앞에 거리가 있으니까. 알겠죠? 아까 우리 안에서 연습했잖아. 그죠? 자, 3단. 떼고. 앞에, 앞차 보지 말고 저 상황도 보세요. 그 다음에, 아, 왜 RPM을 자꾸 제가 얘기하냐면, RPM 3000 3번 올라가면 실격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세게 밟을 때는 클러치가 떨어져야 돼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아도 돼. 32하니까.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갑니다. 정선까지 가세요.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떼지 말고, 여기서 스탑. 정선 앞에서. 스탑. 기어 중립. 왼발 들고, 기어는 잡고 있고, 지금 계속 익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출발했던 무조건 2단으로. 출발 때 무조건 2단이에요. 3단 출발 안 돼요. 시동 꺼져요. 알겠습니다. 15km 이하는 무조건 2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15km 이하면. 알겠습니다. 15에서 32면 3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클러치 밟고 2단. 2단 나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면서. 엑셀 살짝만. 3단은 안 넣을 거예요. 네, 이대로 갑시다. 앞에도 막혀있기 때문에 3단 안 넣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계속. 그렇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살. 브레이크 떼고. 다시 브레이크,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오케이. 엑셀 밟고. 만약에 4단이었으면 2단 변속 하는 거죠, 그죠? 엑셀 쭉 밟고, 속도 쭉 올려줍니다, 자신감 있게. 자, 클러치 밟고 3단. 떼고, 그렇지. 3단 진행, 4단 안 넣어야지. 앞에 교통상을 봐야 됩니다. 멀리 저 차 막히는 거 보이죠? 엑셀 조금만 더 밟고. 엑셀 힘 빼고.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500m 우회전. 계속 그대로 가요. 옮기지 말고, 내가 옮길 때까지는. 무조건 직진만 잘하면 돼요. 신호등 보고. 앞에 차 빨간불 들어왔다.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발. 클러치 먼저 밟았지, 또. 좀 감점된다고 얘기했는데. 중립. 자, 2단 넣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팍 들면 안 돼, 팍 들면 안 돼, 꺼져. 엑셀 밟고. 3단. 뒤로 밀린다고 팍 들면 안 돼요. 3단. 창으로 쏠린다. 똑바로 가야지. 그죠? 300m 우회전. 엑셀로 조절하세요. 속도. 엑셀 힘 빼요. 엑셀 힘 빼라고. 엑셀로 속도 조절하라고. 거리 조절하라고.
브레이크 발. 약 150m.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는 떼야지. 에, 못 가잖아. 안 되지. 3단이잖아. 바꾸려면 2단. 2단 바꾸고. 그렇지. 클러치 잠깐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중립. 멈추고 중립. 다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조금만. 흔들면 안 돼.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고. 자. 중립. 자, 150 나왔으니까 우측간 뺏길게요. 우측간 뺏겨. 좌측 말고 우측. 클러치 밟고 있으면 다리 아플 텐데. 뒤로 뺐을 때는 빼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그렇지, 잘하네. 오케이. 이제 엑셀 밟고, 트럭 따라가요. 엑셀 밟고. 엑셀 밟고, 내가 본인이 우선이야. 엑셀 밟고, 어딜 들어와, 까불지 마, 이래. 엑셀 밟고. 엑셀 빼고. 또 트럭 따라가면 돼요. 오른쪽 3차로, 끝으로. 오른쪽 3차로. 이렇게.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3단. 3단. 여러분, 감점된다 했지, 내가. 자,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또 침착하고. 자, 운전을. 자,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면 될 것도 안 돼. 알겠습니다. 요거 습관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시험 떨어진다고. 알겠습니다. 아셨어요? 알겠습니다. 엑셀 밟으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계기판 보지 말고 도로를 봐야지 운전하는데. 알겠습니다. 엑셀 밟으세요. 자, 엑셀 밟으세요. 자, 클러치 밟고 4단. 엑셀 밟으세요. 좌측 깜빡이 키세요. 깜빡이만 키세요. 왼쪽 보세요. 없어요? 살짝 꺾어요. 살짝만 꺾어. 그렇지. 깜빡이 끄세요. 자, 브레이크 발 얹고 긴장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속도 더 줄입니다. 더 줄여요. 이제 클러치 들어가세요. 빡빡빡. 클러치. 그렇지. 브레이크 조절하세요.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너무 많이 쓰면 멈춰버리잖아. 자전거 탔다 생각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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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기어 중립. 왼발 들고, 기어 잡고 있고,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엑셀 주고, 속도 올리고, 3단, 옆에 차 보지 마요. 3단, 3단, 엑셀 떼고, 엑셀 떼고, 3단, 엑셀 떼고, 3단. 자, 좋아요. 엑셀 밟고. 자, 2차로 그냥 가면 돼. 신경쓰지 마. 앞에 차 신경쓰지 마. 자, 클러치 밟고 4단. 4단. 아이고. 엑셀에 힘 빼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60 넘으면 실격이니까. 에? 자, 좌측 깜빡이 키세요. 자, 왼쪽 보세요. 차 있으면 앞에 봐. 차 있으면 앞에 봐. 똑바로 가야지. 차가 똑바로 가야지. 다시 왼쪽 보세요. 들어갑니다. 들어가. 나 믿고 들어가랬지. 머뭇거리지 마. 사고나. 깜빡이 끄시고. 나 믿고 들어가랬잖아. 그죠? 그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머뭇거려버리면 차가 더 빠르다고, 뒷차가. 자, 500m 좌회전 진로 변경할 필요 없죠? 네, 계속 가면 돼요. 약간 오른쪽 올린다. 가드레일 쳐다보지 말고. 뒷스팡 하잖아, 그죠? 왜냐면 무서우니까, 사고 날까봐. 너무 오른쪽 올린다. 엑셀 계속? 엑셀 계속? 자, 저 트럭 뒤에 쓸 거예요. 네. 원래 안전지대 피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세요. 네. 브레이크 발 얹어요, 이제. 속도 줄여요. 좌측 깜빡이 끼고, 더 줄이고, 클러치 들어가고, 탁 밟아요.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더 갈 거니까. 그렇지. 네. 좀 더. 너무 오른쪽 꺾지 말고.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그렇지, 마무리. 그렇지. 중립.
아직 공간이 거리가 남았으면 그렇게 힘을 빼요. 그리고 위험하면 내가 계획해. 가만히 차고 나게 안 놔둬. 위험하면 딱 잡거나 내가 브레이크 밟거나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은 배운 대로 하면 돼. 알겠든? 알겠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 차고 나게 놔두지 않으니까. 자, 좌회전은 2단 또는 3단인데 우리가 멈춰서 갈 때 앞차들이 세게 달리면 3단까지 늘 건데 네. 앞차가 느리면 2단으로 좌회전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로에서 1차로로 갈 거예요. 왼쪽 중앙선 안 보이면 꺾는 거 기억나죠? 장례 기능장. 네. 똑같아요, 원리가. 알겠습니다. 원리 똑같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좌회전이 짧아서 아마 못 통과할 수도 있어요. 봅시다. 2단으로 하고 출발하면 되나요? 예, 출발은 무지개 2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앞에 차가 쭉쭉 빠지면 3단 넣는 거고 안 빠지면 2단으로 가면 돼요. 알겠습니다. 3단까지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좌회전은 우회전도 2단 또는 3단. 알겠습니다. 유턴은 1단 또는 2단. 알겠습니다. 자, 2단 넣고 앞차 움직이죠?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출발. 엑셀 밟고 신호등 봐야 돼요. 오케이, 통과. 그만 밟고, 엑셀 그만 밟고, 그만 밟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이제 엑셀 밟고. 알겠죠? 3단. 그렇지, 엑셀 빼고. 그렇지, 3단. 발이 이렇게 5단 들어갔어, 5단. 클러치 밟고, 기어 빼서 3단 넣어요. 살짝 밀어. 그렇지. 빼고, 엑셀 밟고. 자, 기어 정확하게 넣어요, 알았죠? 4단. 약 5m 앞, 유턴입니다. 핸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힘이 많이 들어간다. 엑셀 힘 약간 빼요. 저 멀리 초록불이죠? 그럼 여기 안 바꿔요.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300m 유턴. 자, 이제 엑셀 힘 빼고. 150m 자, 브레이크 발 얹고. 브레이크 발 얹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속도 줄여요, 브레이크로. 줄여. 유턴입니다. 줄여. 힘 빼요, 핸들. 자, 클러치 밟아요. 브레이크 써요, 아까처럼 우리. 그리고 2단 바꿔. 브레이크 떼고, 이제. 2단 바꿔. 2단. 자, 클러치 천체 들고. 자, 이제 들어왔죠? 네, 클러치 잡고 쳐줘. 자, 클러치 밟고 돌아. 클러치 밟고 돌려. 그렇지. 클러치 떼지 마.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써도 돼. 브레이크 써도 돼. 다 돌려야 돼. 자, 풀어요. 브레이크 써도 돼. 일로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클러치 밟고. 알겠죠? 예. 브레이크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브레이크 안 써?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고. 정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난 거 보이죠? 예. 이거 다 우리 학원차가 박은 거야. 우리 학원차가 엑셀 잘못 밟아가지고 여기 트럭을 뒤에서 때려 박았어. 그래서 박살난 거야. 지금 차 하나 공장 들어갔어. 예, 중지.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네. 자, 뉴턴을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아,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동 끄고. 시동 끄고. 그러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발 연습.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나오면 클러치 밟고 시동. 지금 하면 돼요? 네, 내가 이거 좀 이따 틀 거야. 시동. 자, 계기판에 보면 빨간불이 봅시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죠? 예. 요거죠? 예. 자, 내리면서 꺼지는 거 확인. 그렇지. 됐죠? 예.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고. 그렇죠. 그래서 기어를 잡고, 깜빡이는 아직 건들려 편하게 핸들 잡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거기 깜빡이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집중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봅니다. 왼쪽 차오죠. 그러면 출발하면 안 되겠죠. 기어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다 보내요. 알겠습니다. 왼쪽 보고 있어야지. 딴 데 보는 게 왼쪽 보고 있는 거. 저 멀리 차 하나 오자. 예. 거기 들어가지 마. 아직 괜찮아. 안 들어가도 돼. 기다려요. 기다려요. 자, 기다립니다. 느긋하게 돼. 마음 편하게. 어차피 차는 계속 오지 않아요.
다 보내도 돼요. 자, 이 트럭 가고 나면 차 없죠? 이제 클러치 밟고 기어넣어요, 2단. 너 지금 넣어, 미리 넣어, 미리 넣어. 브레이크 떼고 출발. 왼쪽 보면서 이렇게 깜빡이 꺼주고. 엑셀 밟고. 3단.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엑셀을. 3단. 여유있게, 여유있게.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엑셀 살짝 밟고. 핸들을 팍 하지 말고. 엑셀을 밟았죠. 알겠죠? 예, 깜빡이 끄시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데, 다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는 비보 유턴이에요. 빨간불에도 돌 수 있거든요. 왼쪽 보고 들어갑니다. 자, 클러치를 밟아. 그리고 브레이크 써도 되잖아. 그지? 아까 배웠잖아. 알겠습니다. 2단 넣어. 2단 넣어. 브레이크 쓰라니까. 왜 안 써, 브레이크 쓰라니까. 브레이크 떼. 돌려. 그렇지. 다 돌려, 다. 끝에 다.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좀 풀어, 이제, 3차로. 풀어, 풀어. 그렇지. 이제 클러치 들어.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려요. 3단. 그렇지, 떼고.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밟고, 왼쪽 보고,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요. 다시 켜요. 왼쪽 보고 하나 더 들어갑니다.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이에요. 깜빡이 끄시고 다시 깜빡이 킵니다. 브레이크 발언주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속도 줄이면서. 다시 클러치 밟지 말고.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는 떼. 30이 하니까 클러치 밟은 거예요. 깜빡이 끄면 안 돼. 해놓고 있어요. 저기 신호등 보세요. 좌회전이 아니죠? 예. 자, 빨간 여기 흰선 두 개 보이면 정지. 흰선 두 개 보이면 딱 됐습니다. 승리. 자, 여기는 유턴 표지판 밑에, 저기 유턴 표지판 보이죠? 예. 좌회전 시 유턴 써 있어. 예. 그래서 하살표 들어올 때 유턴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우회전 했던 거 기억나죠? 학원에서. 예. 클러치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예. 그렇게 유턴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빠르면 클러치 밟고. 알겠어요? 여기 주황색 불 들어오면 2단 넣고요. 예. 그 다음에 핸들 다 돌리면 다 돌리고요. 예. 앞에서 차가 안 오면 클러치 10%. 오케이? 알죠? 알겠습니다. 기어 잡고. 주황불 들어오면 기어부터 다 놔요. 알겠습니다. 기어 넣고서는 핸들 다 돌려요. 알겠습니다.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핸들 다 돌려. 핸들 다 돌려. 이제 클러치 10%. 그렇지. 다시 클러치 밟어. 그렇지. 그렇지. 3차로. 클러치 밟어. 풀어, 풀어, 클러치 밟어, 떼지 마. 그렇지. 이제 떼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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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앞에서 스탑. 기어 승리,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고, 시동 끄고, 시동까지 꺼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내 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밀면 시동, 멈추면 돌리면 꺼져.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F코스 학원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차에 타면 안전벨트. 알겠습니다. 의자 맞추고 좌우 사이드를 점검하고 출발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시험을 아직 걸면 안 돼. 시험을 멘트 나오면 지금 시험을 나오죠? 시작합니다. 이게 시동 거야. 출발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 구간.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내면 돼요. 네, 그래서 상관없잖아. 기어 안 들어갔잖아. 내리고. 내려, 얼른.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 잡고 있고. 차 없죠? 네.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왼쪽 보고 다시 출발. 그렇지. 깜빡이 꺼주고. 엑셀을 세게 밟지 말고. 자, 이제 엑셀 부드럽게 밟아줘요. 좀 더 밟아. 3단. 3단. 그렇지. 다시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하다 느긋하게. 그렇지. 그렇게. 자, 그리고 아까 기어 넣기 전에 브레이크 먼저 떼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야 돼요. 안 그러면 정지 중 미제동으로 감점되니까. 오케이.
자, 500m 우회 전 진로 변경할 필요 없죠? 예. 우회전 우측 끝으로 하는 거니까. 300m 나오면 속도를 약간 다운 시키세요. 한 40 정도로. 엑셀 힘을 약간 빼고, 다 빼지는 말고, 요 정도 속도 유지. 엑셀 조절하세요. 너무 떼지 말고, 살짝 유지. 조금만 더 밟아봐요. 너무 느리다. 그렇지, 유지. 이렇게. 알겠죠? 유지해야 돼. 자, 150 나오면 우측 깜빡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모 보이죠? 마른 모. 저 정도 가까워지면 이제 브레이크 발언이죠. 그렇죠. 이제 속도 4가. 그리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아요. 이제 브레이크 쓰면서 3단. 브레이크 쓰면서 3단. 그렇지. 그렇지.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도 들고. 자,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왼쪽 보지 말고 도로 보이죠? 예. 끝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없죠? 엑셀을 밟아줘. 그렇지. 그렇지. 깜빡이 끄고. 4단. 4단. 그렇지. 밟고. 엑셀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차 있으면 앞에 보세요. 엑셀 힘을 약간 빼. 뒤에 비었으니까. 왼쪽 다시 보고. 없죠? 그럼 살짝 조금씩 꺾고. 그렇지. 좋아. 다 알았어. 깜빡이 끄고. 다시 킵니다. 왼쪽 보고. 살짝. 부드럽게. 오, 잘한다. 그렇지. 깜빡이 끄시고.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속은 하지 말고. 60은 안 넘게. 이 정도 속도 딱 좋아요. 근데 뻥 뚫렸을 때는 이 정도만 내줘요. 뻥 안 뚫렸을 때는 속도 조절 좀 하시고. 자, 멀리 초록불 우리 직진 엑셀 계속. 아, 깜빡이 흔들지 말고 편하게 흔들. 아무 멘트 안 나오잖아. 그냥 직진. 뭐 좌회전 우회전 멘트 안 나오죠. 틀려고 하지 마. 계속 감. 이렇게 직진. 그리고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멈출 때 브레이크 먼저 쓰세요. 클러치 밟지 말고. 왜 클러치 먼저 밟지 말라고 그러냐면, 지금 클러치만 밟아봐요. 빡 밟아봐. 클러치만. 속도 줄어 안 줄어? 안 줄잖아. 클러치 때. 그래서 클러치 먼저 밟지 말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해됐죠? 계속 엑셀 밟고. 저기 트럭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내리막에서 속도 더 빨라져. 그리고 자, 클러치 한번 밟아봐요. 팍! 더 빨라지죠? 네. 그랬을 때. 그래서, 그랬을 때. 그래서 브레이크를 줄이라는 거야. 오케이? 예, 브레이크 줄이면 돼. 좌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도 돼. 더 줄여도 돼. 더 줄여도 돼. 더 줄여도 돼. 이제 클러치. 이제 브레이크를 조절. 알겠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더 빨리 줄죠, 그죠? 아까 예. 클러치는 안 줄잖아. 예. 브레이크로 줄여야 된다고. 예. 클러치 밟으면 위험하다고. 알겠죠? 예. 스탑. 중립. 왼발 들고. 여기 노란선 살짝 밟으면서 돌 거예요. 여기는 교체라고 너무 좁아서. 알겠습니다. 노란선 살짝 밟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장례 기능하듯이. 장례 기능장하고 똑같이 생겼어.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도 돼. 클러치만 안 떼면 돼. 그렇지. 이제 클러치 들고. 저렇게 노란색 바르는 거 보이죠? 저기 살짝 밟으면서. 왼쪽 보면서. 차 보지 말고 왼쪽 봐. 도로 봐. 도로. 1차로. 더 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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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속도 쭉 올려요. 3단. 그렇지. 빼고. 엑셀 밟고. 그대로 1차로. 3단으로 지내. 앞차 보고. 4단 넣어도 되겠다. 4단. 앞차고 이 정도 유지. 신호등도 보고. 그렇지. 속도 좋다. 신호등 보고. 앞차 보고. 브레이크. 브레이크만 눌러. 브레이크만 눌러. 브레이크만 눌러. 브레이크만. 브레이크. 그렇지. 그렇지. 이제 클러치. 그렇지. 이제 브레이크 힘 조절. 좀 더. 좀 더. 브레이크 조절. 스탑. 그렇지. 잘했어요. 중립. 잘했어 방금. 기어 잡고 있고. 키워 내가 봐줄게. 알겠습니다. 키가 커서 좀 더 멀리 서있는데. 기어 놓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확 들었잖아. 천천히 들어야지. 천천히 들어. 천천히. 확 들으니까 꺼지지. 알겠습니다. 엑셀 밟고. 3단.
차가 안 굴러가는데 팍 들었죠, 그죠? 예, 제대로 굴러가야 돼. 긴장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꺼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3단으로 진행. 앞에 빨간불이라. 7km까지 아까 버텨야 된다 그랬죠? 3km밖에 안 되는데 들어버리니까 꺼지지.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밟고, 속도 조금씩 올리고, 좀 더 엑셀 밟고, 앞에 잘 가죠? 4단. 그렇지. 더 올려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요 정도 엑셀 힘 빼고 빠르다. 다시 엑셀. 내리막에서는 엑셀 힘을 좀 빼고 오르막에서는 엑셀 좀 밟아주고. 조금 더 밟고 엑셀. 자전거 탈 줄 알죠? 예. 오르막에서 우리가 페달 더 돌리잖아. 예. 내리막에서 페달 덜 돌리잖아. 예. 똑같은 원리예요. 알겠습니다. 엑셀 살짝 밟아주고, 밟아야 돼. 우회전차 신경 쓰지 마. 너무 확빵 해버려. 알겠습니다. 엑셀 밟고. 저거 나온다고 멈춰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놀래버려. 브레이크 발음제 되겠죠? 속도 쭉 줄여주고, 쭉 더 줄이고, 버스 신경 쓰지, 트럭 신경 쓰지 말고, 이제 클러치! 그렇지. 어우, 잘했어. 브레이크 힘 빼고, 더 갈 거니까. 오케이, 스타. 잘했어요, 중위. 지금 중위 맞죠? 예, 맞아요. 클러치를 천천히 떼보면 차 덜덜 떨리면 기어 안 뺀 거야. 자, 2단 넣고, 이단 너? 너? 앞으로 당길 거야.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만 10% 들었다 밟아, 다시. 자, 약간 들어. 좀 더, 조금만 더. 약간만 더 들어. 조금 더 들어. 이렇게. 다시, 클러치. 4단은 아니겠지, 설마? 기가 제대로 안 들어갔구나. 깍 넣어야 돼. 알겠습니다. 스탑. 기어 중립. 정확하게 딱 넣어요. 알겠습니다.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엑셀 살짝 줘도 돼요. 살짝만, 세게 말고. 그렇지. 오, 좋아. 오, 잘한다. 이게 엑셀 출발이에요. 엑셀 쭉 올리고, 쭉 더 밟고, 더, 더, 더. 3단. 엑셀 밟고. 우리가 엑셀을 자꾸 왜 더 밟으라고 하냐면, 3단 속도에 3단을 넣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2단 속도에서 3단을 넣으면 안 되거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2단으로, 3단 속도까지 올린 다음에 그리고 기어 변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알겠습니다. 4단 안 넣어도 되겠다, 그죠? 앞에 예. 브레이크 발언지고 떼고 이제 클러치 밟고 32야니까 브레이크를 떼고 2단 바꿀 수도 있어요. 2단 바꿔요. 2단 바꿔요. 브레이크는 떼고, 브레이크는 떼고 바꿔도 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브레이크 떼고 바꿔도 돼요. 알겠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 엑셀 밟고 3단 떼고 출발. 엑셀 밟고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잘 가죠? 4단 떼고 그렇지 엑셀 힘 빼고 앞차 버리 저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핸들 편하게 잡아요. 아직 키려고 손 안 내밀어도 돼. 운전에 더 집중해야 돼요.
이제 브레이크 발안줘 놓고 약 300m 앞 오리전입니다. 그렇지. 변속할 수도 있어요, 그죠? 브레이크 더 누르고 더 누르고 더 누르고. 자, 2단 바꿉시다. 정지 2단 바꿔서. 그렇지, 출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속도 올리고 붕. 3단 안 나요. 천천히 브레이크 발 클러치. 기어 중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립 10초 걸릴 것 같아. 잡고 있고, 기어 잡고 있고, 금방 갈 거예요. 10초 걸릴 것 같아서 뺀 거예요 그냥. 자, 이제 다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그렇지, 신호등 보고 초록 보이죠? 네. 약 150m 앞 오리전입니다. 밝히고. 깜빡이는 저절로 꺼지니까 신경 쓰지 마. 편하게 핸들 잡고. 알겠습니다. 진로 변경 때만 끄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3단 안 나요. 여기 급 커브니까 2단으로 외전하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브레이크 발은 지고 안 멈춰도 돼요. 우리 우회전이니까 발은 브레이크 놔두고 엑셀 안 밟아. 돌려요. 제한속도 20km 구간입니다. 잘했어.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 아까 우리 코스 한 거 기억나죠? 예. 한번 원덕 한번 해볼게요. 잘했어. 클러치 밟고 한번 정지. 중립. 자, 이제 엑셀 출발 해볼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한번 보고. 없죠? 네. 자, 2단 넣고 출발. 엑셀 출발. 그렇지, 클러치 다 들고. 오, 잘한다. 그게 엑셀 출발이에요. 깜빡이 끄고. 자, 클러치 밟고 스탑. 중립. 지금 빨간불이 신호등이. 알겠습니다. 자, 초록불 들어왔어요. 한번 출발해보세요. 배운대로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자, 아, 괜찮아. 클러치 괜찮아. 자, 잠깐만 기다려봐. 설명 좀 하게. 알겠습니다. 왜 꺼졌다 생각해? 너무 빠르게 됐어요. 빠르게 뗀 것 같아요? 빠르게 떼는 건 상관없어. 많이 들었잖아. 클러치는 빠르게 요만큼 딱 드는 건 상관없어요. 예. 많이 들었다는 게. 동력을 너무 과하게 줬다는 거야. 차는 안 굴러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꺼지는 거야. 아까 우리 훈련했잖아. 그죠? 예. 자, 중립 넣고 시동을 걸어요. 그렇죠. 왜 중립 넣고 시동 걸어놓는 줄 아세요? 이렇게 밀면 안 돼. 이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중립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들어가 있는단 말이야. 위험하단 말이야. 다시 빼보세요. 2단 넣고. 자, 그렇죠. 자, 그렇죠.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중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립 넣고 시동 걸어라는 이유를 혹시 알아요? 혹시 4단일까봐. 항상 재빨리 중립 넣고 시동 걸어. 꺼지면. 자, 시동 걸어보세요. 10초 안에 시동 못 끄면 5점 감점 되니까. 알겠죠? 알겠습니다. 다시 기어 넣고. 배운 대로 해보세요. 됐어. 그만, 그만. 이제. 아, 지금 더 들으려고 그랬죠, 그죠? 예. 지금도 꺼지지. 자, 짠이, 괜찮아. 꺼질 수 있어. 알겠습니다. 다시 시동 걸어봐요. 아니, 아니, 시동을 걸어야지. 왼쪽 반응이 내려갔잖아. 그러자? 시동 꺼졌죠. 자, 자, 지금 꺼진 거는 내가 아까 7km 될 때까지 클러치 버티랬죠. 예. 3km에서 들어버리잖아. 이게 꺼지지. 예? 다시 2단 넣고. 다시 출발. 됐어, 그만! 출발, 엑셀, 엑셀로 가야지. 천천히. 이제 다 들어도 돼. 꺼져,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래. 분명히 다르게 했잖아, 그죠? 예. 다시, 우리 출발. 언덕으로, 언덕만 좀 연습 좀 해봅시다. 핸들 편하게 배운 대로 돌리고. 다 까먹었지? 그렇지, 그렇게. 가지고 놀아, 핸들을.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래. 다 한 건데 왜 갑자기, 예, 이상하게.
쭉 직진해서 저기서 좌회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은 있지만 여기 장례 기념장이니까 편하게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구간 밟고 왼쪽. 이번에는 안 멈추고 바로 언덕으로 갈게요. 언덕 바로 연습. 알겠습니다. 방금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클러치 밟고 스탑. 기어 중립. 좋지. 자, 왼발 들고.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도 꺼먹지 말고 출발. 또 다 들었다. 기어 빼고 빨리 걸어요. 빨리 걸어. 차가 들어서 시도 꺼지는 게 느껴지잖아. 예. 다시 출발. 그렇지. 그렇지. 알겠죠? 다시 한 번만 더, 원모 타임. 알겠습니다. 이제 금지 표시판으로 돌고 다시 언덕. 이거 언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 알겠죠? 자, 초록불 들어왔어요. 기어 준 넣고. 내 것인지 알죠? 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요. 엑셀 세게 밟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예. 동력이 안 붙어서 그런 거예요, 클러치가. 그죠? 예. 자, 마지막 한 번 더. 조금만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시동이 꺼질 것 같으면 다시 클러치 살짝 밟으면 돼. 그러면 안 꺼져. 알겠습니다. 딱 꺼지는 느낌 들면서 다시 클러치 살짝 눌러. 누르면 안 꺼져.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시동 꺼짐 방지장치라고, 그죠? 예. 근데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느낌이 안 좋으면 그냥 클러치를 살짝만 눌러주면 돼. 확 누르지 말고 뒤로 밀리니까. 알겠습니다. 이 클러치 너무 많이 뗀 것 같은데, 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살짝 1mm만 누르면 돼. 근데. 알겠습니다. 신호, 기어중님. 자, 초록불 들어왔어요. 그렇지. 이제 다들 내죠. 잘했어요. 자, 이제 차 세우고 이제 수업 끝낼게요. 내일부터는 도로 중에 코스 갈 거니까, 예. 유튜브 보고 좀 코스 밑에요. 왼쪽으로. 좌회전.
여기 신호등에서 좌회전. 바로. 네, 바로 좌회전하면 돼. 왼쪽, 왼쪽. 좌회전. 다시 여기서 우회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왼쪽. 바로 브레이크 건지러 오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야 돼. 여기 차를 세울 거예요. 좋아, 버스 뒤로 지나서. 자, 이제 클러치만 밟아요. 자, 오른쪽으로 돌립시다. 클러치만 밟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이렇게 동력 끊어서 가는 거예요. 자, 스탑.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죠? 시동 끄고, 자, 이제 1분 쉬었다가 집에 갑시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내일 잘 배워서 꼭 합격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2시간이에요? 4시간이에요? 내일, 내일 아마도 1시간인가? 1시간은 아닌데. 무조건 2시간 하는데. 그래, 코스를 갔다 오는데. 2시간 아니면 4시간일 텐데. 네.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쇼방. 오늘은 좀 늦게 퇴근하네. 아유. 시동 세 번 꺼지면 자, 이제 저는 방송을 끄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